드론은 촬영이나 취미, 퍼포먼스를 넘어 다양한 산업에 쓰입니다. 특히 최알림 교수의 알고리즘은 국방 분야에 많이 활용되는데요. 주변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드론들이 정찰을 위한 최적의 경로를 스스로 계산하죠. 드론 간 힘을 협력해 군 물자를 수송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조금 더 이런 드론들이 똑똑해지면은 우리는 아주 큰 틀에 이제 임무라는 걸 주게 되고요. 산불이 어떤 상황이고 지금 크기가 어느 정도고 뭐 진행되는 방향이 어떻고 방향 속도가 어느 정도기 때문에 이런 대형을 가지고 관찰을 하는 게 적절하겠다. 그래서 그 판단이 내려지면 그렇게 움직이고 그와 더불어서 불을 끌 수 있는 드론들은 그러면은 이제 방어선을 치기 위해서는 어디에다가 물을 뿌리면 좋겠다. 그러면은 물은 어디에 있으니까 물을 길어가지고 이제 그 불을 끌 수 있는 지역으로 날아가서 이런 판단들을 이제 드론들이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군집 임무계획 알고리즘으로 그는 주목받는 젊은 학자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학술지인 오토메티카에서 한국인 최초로 응용 분야 논문상을 받기도 했죠.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에도 도전하고 있는 최알림 교수. 얘들아, 안녕. 잘 지냈어? 안녕하세요. 자율화 레벨을 높이기 위해 기계학습 기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뭐 비행기라든지 드론이라는 거 이제 움직이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 움직이는 애들이 움직임만 보고 데이터만 가지고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학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를 좀 보는 거예요. 시뮬레이터 속 사람은 장애물은 피하면서 몸의 근육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스스로 학습합니다. 이것을 비행체에 적용했을 때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죠. 프로토에도 이런 거를 갖다가 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쿼드로터에 너무 일반적일까요? 효과적으로 하려면 뭔가 구조화가 필요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결국 얘는 마지막에는 이 로터를 얼마나 돌릴 건가가 이제 마지막 커맨드로 나오는데 보통 경로를 먼저 설정하고 거기에 비행체가 대응하는 데이터를 모으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최알림 교수는 이론을 뒤집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형태의 어떤 드론이 아니라 우리가 좀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드론, 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역으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컨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YTN 사이언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